요새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거의 밤새는 게 기본입니다. 방송국 PD들의 마음을 알것 같습니다.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, 괜찮아? 괜찮아? 네, 괜찮아. 아, 너만. 철거합니다. 철거합니다. 철거. 철거. 날씨 오늘 엄청 좋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맨 앞자리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과 가족이 함께 사는 집과 가게가 있는 곳입니다. 일요일이라 아무래도 조금 바쁠 것 같아서 저도 또 할 일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도 뵙고 또 피자도 먹고 일손도 좀 도우려고 주말에 네, 이렇게 가게에 왔습니다. 집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또 바람 쐬러 나오니까 좋네요. 또 마치 고향에 가는 기분입니다. 여기가 저희 가게 피자 솔레입니다. 네, 오자마자 피자가 나오네요. 네, 이거는 배달의 민족 단말기입니다. 쏠고 미디움이요. 오토바이 어떻게 해요? 일단 갔다 오겠다. 배달을 마치고 가는 길.
네, 이 동네는 원래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살던 동네입니다. 저희가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한 지 벌써 16년째인데요. 어느 순간 뭐 개발을 한다, 뭐 지역 재개발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.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의 모습들이, 집들이 사라져가고 결국은 여기에는 또 고층 아파트들이 올라오겠죠. 뭐 2, 3층짜리 집을 허물고 다시 2, 3층짜리 집을 짓는 경우는 없으니까요. 그래도 살던 사람들이 이 동네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뭐랄까요, 이렇게 황폐해진 동네의 모습들을 보면 뭐 누군가는 돈을 벌겠지만 씁쓸한 마음이 늘 듭니다. 여기는 아주 일부에 불과했고요. 가야겠습니다. 네, 피자 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잘 드시고요. 어서 가십시오. 네. 네, 추운데 정말 저 앞에 있는 두 배달맨들도 정말 네, 열심히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. 저는 뭐 요새 뭐 주말에만 오지만 이 추운 날 달리면요 체감 온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도 올겨울은 좀 따뜻해서 다행이고요. 가게를 나와서 피자 배달을 가야 하는 곳까지 오토바이 타고 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고 외출을 잠깐 하죠. 근데 아무래도 이 업종의 특성상 안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밖에서 일을 하는, 특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불편을 해결하고 하는 것을 일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뭐 밤쯤 되면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, 네. 그러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수많은 쓰레기들을 모아서 버리시는 분들도 보이고, 또 폐지를 수집하는 할머니, 할아버지들도 보이고요. 그리고 뭐 과일 가게 트럭들, 그 다음에 동네를 순찰하는 경찰차들, 네. 다양한 분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,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까? 아, 저희 아이들, 저희 어린 맞습니까? 멋있습니다. 좋습니다.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 보내드린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, 이거는 핫치킨 피자입니다. 네, 예. 다 해서 베이컨 피자입니다. 잘라주세요. 날 밤 되니까 기온이 점점 내려갑니다. 엄청 춥네요. 네, 피자 가져왔습니다. 강아지 이렇게 나오면 춥지 않아요? 옷 안 입히면? 아니, 그냥 근처에만 두고. 아, 그래요? 네, 오늘의 마지막 배달을 마쳤습니다. 저 볼 빨간 거 보이시죠? 오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. 네, 요새 일요일만 가게에 잠깐씩 오고 있지만 벌써 20살 때부터 16년째입니다. 횟수로 16년째. 찬바람 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. 약간의 감기 기운이 좀 있지만 가서 뭐 푹 쉬면 되지 않을까요? 같이 사는 친구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피자 한 판 만들었는데요. 가지고 얼른
집에 가서 쉬고 편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오늘 내 일과를 오늘의 노동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제 불광동으로 갑니다. 갑니다. 잘 가. 네. 저요, 저요. 갈게요. 잘 가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차가 올라온 것 같네. 예, 새로 나왔네요. 네. 예, 덕바위 가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조심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기차 한판을 사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.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는데 친구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. 이제 푹 쉬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고 싶네요. 네,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하셨길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들어가서 피자 맛있게 먹고 푹 쉬어야 되겠습니다. 끝! 오늘 날씨가 차가워서 피자가 금방 식을까봐.